여러분, 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로 힘들고 피곤하고 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이곳에 온줄 압니다. 그리고 혹여나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무엇보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함께 신앙 생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다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 과연 불신자,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신을 믿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뭐 수치가 뭐 얼마나 된지 조사가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게 뭐 정확한 통계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보통 신자라고 얘기하면 신을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불신자는 누굴까요? 불신자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개념이에요. 믿음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누군가를 믿는다. 어떠한 존재를 믿는다라는 이 믿음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과연 이 세상에 불신자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은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는 것과 신자라는 것은 좀 같이 가는데, 잘 생각해보면 모두가 이 믿음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개념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을 어떤 섬기는 사람들만 신을 믿는 사람들만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각자의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실 때에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오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대략 이를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면, 걸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극소수지만. 그리고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이용하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방법은 다르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어떻게 해서든 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 때에 혹시 이런 걱정하셨어요?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혹시 내가 발을 잘못 디뎌서 내 발이 부러지진 않을까? 또는 내가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이 자전거 바퀴가 갑자기 빠져서 내가 다치진 않을까? 혹시 이런 걱정하시면서 오신 분 계시나요? 또는 내가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이 지하철 선로를 갑자기 이탈해서 이 지하철이 이탈해서 내가 다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시나요? 혹여나 여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데 한번 묻고 싶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지금 이 시간에 오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건물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 지금 이 본당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으로 정말 제 이야기는 듣지 들리지도 않고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분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어, 없으신 것 같아요. 이 표정을 보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죠? 왜 걱정하지 않으시죠? 왜 근심하지 않으시죠? 왜올때 자동,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오셨죠?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에 걸어오더라도 다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 또는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갈지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 또한 내가 이 본당에 있지만 이 본당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는 비단 우리에게만 있는 개념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각각의 인간 가운데 믿음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더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루하루하루를 불안 가운데 살다가 짧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모든 게다 불안한데 내가 숨 쉬는 곳조차 불안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지를 하든 인지를 하지 못하든 우리 각각 가운데 믿음이라는 개념을 심어 주셔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편하게 할수 있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거는 비단 일상생활에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모두 다 믿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거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개념은 다 있습니다. 신에 대한 믿음. 이 개념이 다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유실론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실론을 믿어요. 어떤 분들은 유물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그 믿음이 사실은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을 향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그 믿음이 다른 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어떤 분에게는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재물이면 될 거야. 어떤 분은 건강일 수 있습니다. 이 건강이면 되겠지. 어떤 분들은 나의 현재 자리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믿을 수도 있어요. 이거면 되겠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동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믿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믿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혹시 안 믿어지시는 분 계시나요? 오늘 이 시간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성경의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여기 신 모든 분들 창세기 1장 1절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성경 모든 것을 믿는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혹여나 믿음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 다른 것보다 창세기 1장 1절이 제대로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창세기 1장 1절이 나의 평생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의 기도의 제목이 여기 계신 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사실은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볼때턱 막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그래도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본문을 보는 순간 턱 막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오. 믿음을 얘기할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믿을 때 갑자기 바다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놀라운 믿음의 이 기적의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경험한 분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전 참고로 없습니다. 전 없어요. 이런 놀라운 기정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만 봐도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20절은 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이다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될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는 바다로 간대요. 근데 여러분, 겨자씨 다 아시죠? 겨자씨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겨자씨를 이렇게 백과사전을 살펴보면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그 크기가 1mm에서 1.5mm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의 한 칸, 이 1mm의 한 눈금만한 그게 겨자씨만한 겨자씨라는 거죠, 겨자씨. 근데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강대상이 뭐 산까지 너무 크니까 이 강대상이 저기 체육관으로 옮겨지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이 강대상이 갑자기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체육관으로 누군가 저를 위해 이 강대상을 위해 기도하다 갑자기 제가 저체육관을 옮겨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오늘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볼때아 그래, 난 믿음이 좋아. 난 믿음이 좋아서. 뭔가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이루어져. 뭔가 놀라운 기적들을 나는 경험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있으시나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한테 좀 배우고 싶네요. 비결이 뭔지. 그런데 그게 우리 가운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문점이 생기죠. 뭐지? 명령 하셨는데 이건 뭘까? 제가 예전에 이제 중학교 때 저는 여기 계신 분들 공부를 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수학을 좀 유독이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독이나 못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 수학에 대한 고민이 있으니까 저는 저도 이제 전수사님께 물어보는 거죠. 전수사님,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수 있을까요? 전수사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실까요? 어, 순기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이공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여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지혜를 구하면 돼. 저는 따라했죠.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머리에 대고 시험 기간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수학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 전체 과목 중에. 수학을 30% 이상 공부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 날이 된 거죠. 수학 시험을 보는 날이 된 거예요. 수학 시험을 보는데 이상하게 잘 풀려요. 이상하게 잘 풀려요. 어? 왜 이렇게 잘 되지?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잘 풀리는 거예요. 심지어 찍는 것도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야, 이거 찍는 거나 맞을 것 같아. 이런 거 경험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유, 찍는데 봐질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딱 채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 결과는? 왜 말씀을 못하시죠? <laughs> 시험 결과는 이전보다 더못본 거예요 아 저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머리에 손을 얹고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진 거예요. 왜요? 왜안 되죠? 저는 수학적 사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좀 일찍 알았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알았어요. 지금은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목이 메이네요, 갑자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기도의 제목 갖고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혹시 있지 않으세요? 저는 있었습니다. 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구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희 가족 또이 교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동일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누구 한분할것 없이 모두 기도의 제목을 갖고 계시잖아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이제 모든 시간이 끝나고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주님과의 친밀한 깊은 기도의 시간 갖길 바랍니다라고 할 때에 한 분, 한 분, 한분 주님께 정말 주님께만 말씀드려야 되는 그런 기조, 기도 제목도 있으시잖아요. 남들은 참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정말 주님께만 말씀드려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 제목들이, 그런 기도 제목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이문 밖을 나가게 되면 극적으로 갑자기 어떤 상황들이 내가 기도한 것들이 갑자기 바뀌던가요?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갑자기 응답이 돼서 나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찾아, 찾아오던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하던 기도 제목들이 아직까지 안 이루어져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야, 너 기도 열심히 해. 너 겨자씨만한 믿음 없어서 내가 너 지금 안 들어주고 있는 거야. 야,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냐? 어떻게 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책망하실까요? 예수님이, 야, 너 진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내가 안 들어주고 있는 거야. 너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나 구해. 라고 얘기하실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의도로 오늘 본문이 쓰인 거라고 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이루지 못할 기도의 제목들을, 명령들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과연 그러냐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게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려면 오늘 본문만 보면 사실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몰라요. 이게 뭔 내용이지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이 앞부분을 봐야만 이 뒷부분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마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에 들어가요. 성에 들어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네요. 무화과 나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나 무화과 나무에 잎은 무성한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이걸 이제 같은 내용을 쓴 거를 평행 본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같은 내용을 쓴 거를 평행 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에도 쓰였지만 마가복음에도 쓰여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때가 아닌데, 그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 상이 여기 돼, 어찌하여 이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봐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마르지 말라 버린 건가? 이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왜 책망하셨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복을 흘려 보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썩어버린,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받은 복을 흘려 보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흘려 보내지 않고 율법으로만 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그걸 무화과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뭐는 무엇이냐면 지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복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심판의 개념으로 볼 때에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은 자연스럽게 무슨 내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 산도로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도 어떤 흐름 안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될까요? 심판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란 큰 흐름 가운데 지금 이 내용이 같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라 거죠.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두 가지가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는 산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다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만 사실은 오늘 본문을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산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욥기 9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산은 그냥 일반적인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41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사물이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산은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우리가 등산하는 그런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세력 또는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산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세력 또는 권세 이렇게 산을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산은 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도 표현이 돼요. 첫 번째는 세력, 권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미가서에 보면 거기서 말씀은 시온산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동일하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력, 권세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바로 이 산이 갖고 있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산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산을 지금 오늘 예수님의 이 내용 안에서 표현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산에 대한 예수님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다입니다, 바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려서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는데 이 바다라는 거는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좋게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좋게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안 좋겠어요. 예를 들면 죽음, 악한 영이 있는 곳 또는 이방 세력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바다에 대해서 거의 성경 안에서는 좋게 쓰이지 않습니다. 이사야 11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스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요 이방으로부터 돌아올 거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 60장 5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지금 바다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이 바다는 이방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지금 바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산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다는 이방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떠났어요.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뭔가 했더니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가 이방 나라로 옮겨지는 게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방 나라로 옮겨지게 될 때에 그게 이스라엘 가운데는 심판이었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옮겨지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이 산이 바다로 옮겨지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거 현재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7장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를 살리신 분입니다라는 의미예요. 세상이 볼때 겨자씨 같은 믿음 아닌가요? 세상이 볼때 지극히 작은 믿음 아니에요? 볼품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교자식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신방을 이렇게 가요 신방을 가면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기도 제목을 요청하실 때 항상, 항상은 아닌데 좀 자주 눈물을 흘리시는 기도에 어떠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뭘까요? 이분들이 기도 제목을 요청하실 때 항상 눈물을 흘리시는 포인트가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자녀예요, 자녀. 자녀의 아픔, 자녀가 신앙을 떠난, 그리고 자녀가 정말 지금 방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실 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남편을 위해서 얘기하실 때는 눈물을 안 흘리세요 <laughs> 네. 근데 자녀들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실 때는 눈물을 흘리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 자녀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이제 군대에 가서 또는 대학 입학을 해서 지금 교회 나오질 않아요.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사춘기 시절을 너무 심하게 겪고 있는데, 관,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볼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십니다. 제가 참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저도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이 자녀들... 정말 주님께서 좀잘 다시금 좀 세워 주셨으면 회복시켜 주셨으면 다시금 좀이 자녀들이 열심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신 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어떤 분들은 1년, 어떤 분들은 3년, 어떤 분들 5년, 10년 긴 시간 기도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참 마음에 낙심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렇게 참 낙심 가운데 정말 내 기도 들어 줄까요? 제가 벌써 몇 년을 기도했는데 제 기도 들어 줄까요? 이제는 뭐꼭 기도해야 되나 싶어요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들을 위하여서 여전히 가정을 위하여서 여전히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볼 때는 지극히 작지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비춰 주시듯이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교자시 같은 믿음을 더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가정 될수 있도록 더 달라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믿고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얻으리라.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 겨자씨의 믿음을 구하고 나아갈 때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저는 하나님의 때에 그 안에 그 중심에 겨자씨의 믿음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